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대표들의 모임인 아시아 감리교협의회 실행위원회와 감독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에 처한 대립과 갈등,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선교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무슬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아시아 교회들이 연대해 이슬람화에 적극 맞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리교협의회는 한국의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홍콩, 인도 등 아시아 11개국, 13개 감리교단이 소속돼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빵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영혼 구령과 빈민 사역에 힘써온 한국구세군. 이달 초 한국구세군의 25대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필수 신임사령관은 3년 6개월의 임기 동안 건강한 구세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108년 역사의 한국구세군을 더욱 건강한 교단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구세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키워 노인, 아동복지에 힘쓰고 중독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한국중앙교회에서 토마스 순교 150주년을 기리며라는 주제로 2016 한국교회 순교자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선 공산주의와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복음화를 위해 희생당한 주기철, 손양원 목사와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라며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명경 목사는 선교사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제2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사랑, 환상, 모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49개국 총 30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작엔 한 가족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가족 코미디극 캡틴 판타스틱이 선정됐습니다. 폐막작으로는 영화 부산행의 프리퀄 애니메이션이 서울역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지영 감독은 더 알차고 실효성 있는 부천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직위원장에 어울리게끔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제는 관객들이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폐막식은 7월 29일 오후 8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고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온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11월부터 각 대륙을 돌며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과 호주 시드니, 브라질 상파울루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도시들에서 2개월씩 돌아가며 진행됩니다. 고정민 이사장은 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 또한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들로 선정했다며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만큼 반드시 표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굿TV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예선전엔 사전 심사를 거쳐 교육, 여행, 모바일 빅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내세운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카이 글로벌 창업보육센터 데이비드 옥 대표, KR 컨설팅 이강락 대표, EMC 마케팅 윤소희 대표, 한국예대 손원민 박사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창의성과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7월부터 12주간 크리스천 CEO들에게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이후 9월 본선을 거쳐 10월 최종 우승팀을 가릴 예정입니다. 최종 우승팀에겐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